잠시만 멈춰주세요. 차량 번호 좀 찍겠습니다. 진짜 도대체 여기는 왜 온 거야? 갑자기 죽어버린 친구, 잘생긴 지성영을 몰래 훔쳐보는 감시자. 나머지는 제가 복사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시선 추천작. 재빠르게 밖으로 나갔지만 사라진 도둑고양이. 고양이가 말씀인가? 한편 죽은 친구의 아내는 검사 친구랑 대낮에 모텔에 갑니다. 이것들은 친구도 아닙니다. 급히 현장을 뜨는 지성 닮은 형사 재경, 모자 쓴 괴인. 아유, 벌써 오셨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괴인으로 변장한 친구는 다른 게 필요합니다. 증인의 목숨. 죽음을 또 다른 죽음으로 막으려는 친구. 물어볼 게 있어 다시 방문했더니 사장님, 재빠르게 돈이 털렸나 봤지만 강도는 아닙니다. 죽어가는 떡집 사장이 건네준 건 친구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이 담긴 USB? 학창시절의 사건으로 벌어진 절친 준서의 죽음. 그리고 연이어 터지는 비밀스러운 사건들. 무서운 커넥션과 싸워야 하는 재경의 숨막히는 중독추적 서스펜스 SBS 드라마 커넥션. 김시선과 함께 완벽하게 감상하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가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50억의 생명보험을 준서가 100% 소유한 법인 주식회사 오디오 파일을 통해 들었습니다. 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을 소유주와 그 50억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다음과 같이 명기했습니다. 막대한 보험금의 주인은 장재경. 아내도 아닌 형사이자 친구 장재경. 오윤진. 또 다른 보험 승계자는 기자 오윤진? 모두가 놀라는 상황. 위 사람이 승계한다. 불현듯 생각난 죽은 준서의 말. 나도 늦었다는 거 알아. 이 말을 하려고 왔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그리고 죽어버린 준서. 날 찾아오고 하루만에 이렇게 될 걸. 뭘 어떻게 돌려놓겠다는 거였을 걸. 죽기 일주일 전에 보험을 들었다면 살해 위협을 느꼈나. 이해가 안 되는 건, 근데 왜 하필 나하고 윤진이한테. 지금 내가 이게 중독된 것과 연관된 단서라곤. 박준서의 SOS가 적힌 이번 자본인데. 모든 게 의문투성. 부동산 중개인인 준서가 무슨 관계지? 친구의 죽음 1882 닥터. 도대체 어떤 놈이 날. 내가 분명히 말했거든. 어? 2년 이내에 하면 보험금 없다. 죽은 친구에게 스스로 죽으면 보험금은 없다고 미리 말했던 주성. 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 어떡하냐 재경아. 너 내 말 듣고 있지? 전혀 안 듣는 표정. 한편 보험증서에 적힌 자기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란 윤진. 오래 기다리셨죠? 아, 아니에요. 짐은 다 챙기셨어요? 추운데 얼른 가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준서 부검하면 어때요? 그 말은 스스로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우리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누가 애 아빠를. 아니 뭐. 타살이라는 말? 그냥 만에 하나 부검해서 뭐라도 나오면은 다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까 보셨잖아요. 친구들 중에 뭐 검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기자도 있고. 만약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면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울지 말고 내가 태진이랑 의사 만나서 잘 이야기해볼 테니까 범하는 쪽으로 생각해보세요. 재경, 윤진만큼이나 당황한 그들. 너 보험 들어오는 거 언제 한 거야? 따지는 재벌아드 종수. 방금 알았어도 그렇지. 담담한 검사 태진. 야, 유언장이 있는 걸 알았으면 나한테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다 됐는 데서 그렇게 까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은밀하게 묻어도 될 것을 굳이 오픈한 태진. 야, 장재경의 허주성하고 만난 이상 유언장 내용 아는 건 시간 문제였어. 차라리 이렇게 공개해버렸으니까 이제 재경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보험금 때문에 그런다고도 생각할 거야. 50억이라면 눈이 뒤집힐 보험금이죠. 준서는 무슨 생각으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애들한테 보험을 들어놨대. 우리도 이렇게 섭섭한데 와이프는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막말로 준서가 아니면은 보험금 50억 쟤네들이 홀랑 다 받는 거야. 야 이씨. 아내도 아니고 가까이 지낸 이 친구들도 아닌 뜬금없는 재경과 윤진이 수령자. 달라질 거 없어. 어차피 다 살 거냐. 그러니까 보험금 탈 사람도 없을 거고. 부검은? 부검은 안 돼. 무슨 이유에선지 부검은 반드시 막으려고 하는 종수. 검사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사실 이 상황이면 100이면 100 다 부검했을 거야. 당장 장재경도 문제겠지만 나중에 우리 지청에서도 의심스럽게 생각할 거야. 비싼 보험을 들어놓고 죽었으니 그럴만하죠. 부검하는 게 맞다. 야 이씨. 야, 니네 잠깐 나가드리소라. 이 안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나와. 맨날 중요한 얘기는 지들끼리만 쑥쑥쑥. 불만 가득한 택시기사 윤호. 다 같은 학급 임원이었는데 왜 우리만 차별을 해. 조용히 해, 듣겠어. 상야,
금형약품 연구원 상의를 부르는 윤호. 어디라고? 준서 죽은 데가? 피로동에 예전에 패션타운 건물이라던데. 갑자기 당황하는 윤호. 패션타운? 그 삼거리 공사하는데. 어. 어. 와서 가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부가 오면 준서 몸에서 뭐라도 나올까 봐 그래?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해? 준서가 뭘 먹기라도 한 걸까요? 난 유서가 안 나온 게 찜찜해. 유언장도 봐. 예상도 못했잖아. 하필이면 보험을 든 준서. 근데 준서가 죽기 전에 니들한테는 전화해서 뭐라 그랬어? 내가 아는 거 말고 뭐 다른 말 없었어? 없었어. 뭐 좀 부담은 따르겠지만 부검은 안 하는 걸로 하자. 결국 종수의 의견대로 갑니다. 표면적으로는 친구 몸에 칼 대지 말자는 걸로 몰자고. 그때 숨겨진 사실 하나. 사실 아까 이 유언장에 우리 모두가 아는 한 명이 더 있었어. 어? 재경, 윤진과 함께 적힌 또 다른 인물. 누구? 이명구. 이명구. 그들에게도 생소한 이름. 이명구? 어, 이명구. 들어봤어? 아니, 넌? 너도 몰라. 이상하네. 보험을 들어준 주성. 근데 아까 왜 태진이가 이명국 이름은 말을 안 했지?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어서 그런가? 준서가 아무 말 안 했어? 그리고 너는 그게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아, 그치. 근데 내가 물어봤어야 했는데. 야, 너는 그 상황에서 이명국이 누군지 안 궁금해? 그리고 이름 석자로 사람 찾는 게 쉬운 거 같아? 주성에겐 아주 쉬운 일. 아이, 뭐야. 왔다. 안 갔구나. 묘한 표정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준서의 아내. 차 안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야, 너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나 생명보험 들었는데. 스스로 죽게 되면 보험금 못 받지. 그게 왜 갑자기 궁금해? 어? 그냥 누가 물어보더라고. 이어지는 거짓말. 아, 뭐 자기 친구가 누가 X를 했는데. 친구 누군데? 네가 말하면 알아? 그래도 말해봐. 이것들이 왜들 이래. 남의 사생활 친구를. 야, 나 친구 되게 많아. 그럼 보험금은 얼만데? 얼마래더라. 50억? 유언장도 봤네. 유언장이 공개된 걸 몰랐던 윤진. 너 설마 재수 씨한테 말했어? 어? 말했어? 준서가 우리한테 보험금 남겼다고? 아, 야, 내가 미쳤냐? 너 어떻게 알았어? 몰래 훔쳐봤죠. 야, 너는 이걸 또 뜯어봤어? 아, 이상하잖아. 애는 죽었는데 보험에서 우편물은 잔뜩이고. 아니, 나도 처음에는 그러지 말자 그러다가. 가진 변명을 늘어놓는 윤진. 근데 니네는 어떻게 알았는데? 이 보험 다 나한테 든 거야. 은근슬쩍 태세 전환. 야, 잘 됐네. 난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했잖아. 야, 장재경, 부검 해야지. 너 아까 말 잘하던데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많잖아. 알 수 없는 윤진의 속마음. 이거 부검하면 뭐 나오겠지? 나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타살 입증 확실한 거 아니냐? 그 사이 준서 아내와 마주한 3인방. 재수씨. 묘하게 달라진 분위기에 당황한 그들. 게다가 정재경. 천적의 등장. 아직 안 갔었구나. 안 줄 알았다. 부검하자. 재수씨는 내가 설득할게. 부검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진영. 보험금 탐나서 이러는 거야? 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준서가 X인 게 그나마 너희들한테는 다행일 텐데. 아니었으면 너희 셋이 용의선상 맨 위에 있게 되거든. 누가 봐도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 될 수 있죠. 너나 나나 수사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말도 안 되니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재수 씨 설득해서 부검 서두르자고. 뭐 부검하면 뭐가 꼭 나올 거라고 확신한 얼굴이네. 의심스럽게. 야, 태진아. 그 보험금 준서가 죽기 일주일 전에 가입한 거야. 이게 뭔 의미겠어? 핵심은 자기 죽음 밝혀달라는 거잖아, 안 그래? 준서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것? 뭐 하자는 거지? 왜? 밝혀보자며. 바라던 바 아니야? 근데 밝히려면 뭐부터 밝혀야 하는지 잘 알지? 바로 보험 가입! 너나 나나 수사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는 조사를 했을까? 안현지청 박태진 검사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안현서 박인수 경입니다. 그 박준서 씨 사망 관련해서 잠시 조사할 일이 있어서요. 아, 장재경 경관님도 잠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다급하게. 제가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보험하고 유언장 때문에 그러시나요? 야, 박태진. 제대로 선빵을 때리는 박태진. 이렇게 되면 오해할 수밖에 없죠. 유언장이라뇨? 아, 재수 씨,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너 조용히 해봐. 제가 원래 재수 씨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준서가 싸늘한 아내의 표정. 죽기 전에 50억 원짜리 사망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재수 씨가 아니라 여기 두 사람에게 들었네요. 무려 50억을. 아내 입장에선 황당. 저도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많은 보험금을 평소 연락도 없던 친구인 저한테 남겼다는 게 그게 상식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검하자고 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담배 사는 사람 아니라면서요! 아니,
그거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험금 때문에 이게 다 보험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특히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 장례식장에서 당신들이 이러고도 친구야. 아내 눈에 괴물들입니다. 진정하세요, 철수 씨.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까 안 계셔서. 철수 씨, 일단 진정하시고 잠깐 이쪽으로. 같이 가시겠습니다. 조사실로 이동하는 친구들. 나 빈소 지켜. 단순 조사로 하기엔 험한 분위기. 그때 등장한 건 재경과 사이가 좋지 않는 강뇌팀 경감 유경환. 참고 조사만 받는 건데 왜 이곳에서 조사를 하시죠? 그걸 주시하는 그의 존재 검사 박태진. 나 여기서 하자고 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는 봐야지. 잘했어. 바로 태진이 지시를 내린 것이었죠. 너무 늦은 시간에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그 두 사람 유언서 작성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1초 만에. 아닙니다. 그럼 두 분이 생각하실 때 가족도 제치고 50억 사망 보험금을 받을 만큼 박준서 씨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뭐 나도 알아요. 뭐 두 분이 50억 받을 생각으로 박준서 씨 죽인 건 아니라는 거. 저기요. 말씀 가려서 하시죠. 내 말이 좀 거슬렸나? 아니 막말로 50억 받을 생각으로 박준서 씨 죽인 거면 타살이거나 사고사로 꾸몄겠지. 꾸미지 않았을 테니까. 나는 두 분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안 그래? 그러면 박준서 씨는 왜 두 분에게 50억을 남겼을까요? 두 분 다 뭐 이렇다 할 이유조차도 못 대고 있고 난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나만 그래?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죽은 준서의 의도. 그렇죠. 우리도 그게 이상합니다. 박준서 솔직히 우리하고 연락도 잘 안 하던 친구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부검부터 하고 제대로 수사하자는 겁니다. 부검을 하자는 재경. 저 안에 박태진이죠. 물어봤어요? 공사장 9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일주일 전에 50억 보험을 들었는데도 부검을 끝내 안 하겠다고 막는 이유가 뭔지? 진짜 조용해. 못 물어봤나? 재경 입장에선 부검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검사가 한마디 하면 알아서 기는 중인가? 야 이 새끼야, 진짜 좋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 너 진짜 창고로 들어왔다가 피의자로 나가게 해줘. 그래요, 그렇게 하자고. 어? 나 피의자 돼도 되니까 제대로 하라고. 쪽팔리지 않게. 이 새끼가. 재경의 도발에 흔들리는 경환. 그때 곧바로 대응하는 태진. 다들 진정들 하시고 우리 팩트만 놓고 봅시다. 상황을 뒤집으려는 태진의 논리. 현장에선 타살은 적 없었고요. 검시한 검사 입장에서도 특별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경찰 쪽에선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야 박태진,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나 지금 이 자리에 검사로 와 있는 거다. 네 친구 아니야. 치열한 싸움. 알겠어?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유가족 쪽에선 이미 부검 원치 않으신다는 의사 밝히셨고요. 그렇게 진행하세요. 보험금은 영원히 되는 것이고 준서의 장례도 마무리될 분위기. 태진을 덮치는 재경. 왜? 준서 몸에서 뭔가 나올 거라도 있어? 뭘 숨기려고 이런 무리수를 둔 건데? 어? 말해봐 이 새끼야. 말해봐. 그만해! 미쳤어? 뭐 한 거야 지금? 상황을 수습한 사람은 서장 배병호입니다. 장례 잘 모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저희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점 양해해 주십시오. 유경감이 빨리 마무리해. 당초 부검은 원치 않으신다고 했다면서. 그럼 더 이러고 있을 필요 뭐 있어? 장례 치르시게 모셔다 드려. 서장님! 부검 없음으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서장. 검사님은 저 방에서 차 한잔 하시죠. 그러시죠. 그들의 커넥션은 공고합니다. 부검? 모두를 멈추게 하는 말. 부검 할게요. 갑자기 변해버린 상황. 그이가 그렇게 해달라는 것 같아요. 당황하는 태진. 아니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준선 이미 죽었어요. 야 박태진. 아이가 참. 아니 왜 자꾸 죽은 애 몸에 칼을 못대서 이러시지? 재수 씨 진짜 왜 그래요? 예? 무슨 이유에선지 다급해진 종수. 제가 좀 편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윤이 떠나고 저도 몇 번이나 죽고 싶었지만 아이를 잃었던 그 힘든 시간도 버텼던 부부. 저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유가족의 결정까지 막을 순 없습니다. 그이가 그랬거든요. 우리 윤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다. 며칠 전만 해도 아내를 위로해줬던 죽은 준서. 그러니까 윤이 만나려면 우리도 남은 인생 착하게 살아야 한다. 죄가 있으면 다 씻고 가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라뇨.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요. 그런데도 정말 X이면 그땐 그냥 여긴 안 실컷 해줄게요. 그냥 이젠 부검을 막을 명분이 없는 종수와 태진.
그럼 유가족 요청으로 박준서 씨 부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 그러시죠. 도대체 준서의 죽음엔 어떤 비밀들이 숨어있는 걸까요? 너는 검사란 새끼가 원래 일을 이따위로 하냐? 내가 부검 무조건 막으라고 했지. 준서야. 닥쳐. 경찰서까지 사람 불러서 웃음꼴 만들고 진짜. 너 이래가지고 나랑 평생 가겠냐? 사실상 복종관계. 너 많이 초조한 모양인데. 초조? 너랑 나랑 거기 같이 있었잖아. 공사장이 같이 있었단 말일까요? 같이 봤잖아. 뭐가 문제인데? 준서 몸에서 나올 거 없어.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네가 알아서 막아. 네가 옷 벗고 검사직 그만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엔 무조건 막으라고 이 새끼야. 알았어? 알았어. 대답 크게 해 이 새끼야. 군대 수준의 복면복창을 요구하는 이상한 친구 관계. 알았어. 응? 누가 듣겠다 야. 부검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부검이 진행됩니다. 긴장하며 이 과정을 보는 아내와 친구들.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게 준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겠다는 말과 함께 떠납니다. 뭐하냐? 아, 재경이한테 사진 보내주려고. 준서. 그 인간은 뭐냐? 그날 일을 치고는 정작 발인 날은 하는 거. 그러니까 경찰서에 바쁜 일 생겼대잖아. 걘 옛날부터 그랬어. 하여튼 매사가 자기 위주야. 다들 묻더라. 재경이 안 온 거냐고. 애들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 부검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좀 잠잠하려나? 듣자니까 결과 나오는데 빨라야 한 달이래. 게다가 윤진이 보기에 보험 증서에 적힌 이유는? 야, 그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지 않겠냐? 준서가 유원장에 내 이름을 박았다는 건 이건 뭔가 역할이 있다는 뜻이야. 준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나 그 역할 제대로 좀 한번 해보려고. 그 사이 수상한 이들을 수사 중인 재경. 오늘 새벽에 저 두 사람이 편의점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했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두 사람 모두 약물 중독이 의심된다고 알렸습니다. 이걸 한 명이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약이에요. 바로 레몬 과자. 무슨 말 안 했어? 예, 한 3개월쯤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답니다. 기분 좀 좋아지고 집중력 올라간다고 하면서 아름아름 팔기 시작했다는데 의존성이 엄청 높습니다. 내성도 강하고요. 최근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문제의 과자. 뭐 이름도 있나? 레몬 거던데요. 언뜻 보기엔 치료제 같은 느낌의 것. 그때 재경에게 온 문자. 2024년 2월 27일 오전 4시경 안현시 판소동 인근 편의점에서 두 분이 싸우다가 지구대로 연행되셨죠? 예. 계속해. 예. 혹시 닥터나 윤 사장을 알 수도 있는 그들. 여기.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치 짐승처럼 달려드는 노랑머리. 앉아. 이걸 보자마자 말을 잘 듣는데. 손 치워. 언제부터 나왔어? 대답해 주면 이거 줄게. 두 달? 아니다. 한 달 같은 것 같아. 한 달 지금. 하나를 먹으면 약간 얼마나 가? 그 처음에는 하루 이틀 가다가요. 예. 짧아져. 점점 더 빠르게 노란 과자를 갈망하게 되는 상황. 지금 약 못 먹어서 얼마나 되지? 선생님, 저 약 먹은 지 일주일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 약을 먹고 했나? 그 2주 전부터 약 먹이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유통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뭐가 달라 이 약? 처절한 갈망은 사람의 힘을 극대화하는 법. 좀비처럼 달려드는 그들. 재빠르게 그 둘을 제압하는 공유 형사들. 하지만 그들이 느낀 갈망은 조금씩 재경이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했죠. 집에 혼자 들어가기 뭐하면 저희가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 필요한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이만 들어갈게요. 아, 수고 많으셨어요. 부동산은 급한 건 마무리하면 정리하시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염려 마시고 며칠 푹 쉬세요. 누구세요? 애아빠 부동산 실장이에요. 부동산도 정리하시려고요? 애아빠 없이는 운영이 어려워서 천천히 하려고요. 아, 가시나 보다. 친구들 사이에선 갑인 그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들은 퇴장도 멋있다. 그러게. 이제 뭐 해야 되냐? 갑자기 결성된 윤진 추송팀. 이제 뭘 하다니? 준서 죽음 밝히기 위해서 역할 제대로 하겠다며 뭐부터 할 거냐고. 너도 같이 다니게? 어, 준서 나한테 와서 보험 들고 유언장 만들고 그 이상한 짓을 하는데 내가 옆에서 아무것도 안 묻고 잡아주지도 못해서 그래서 준서가 죽은 거 아닌가 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그러는 건데. 물론 너랑 같이 다니는 게 좋기도 하고. 학창시절 윤진을 짝사랑했던 주성. 야, 너는 정말 보험금 때문이야? 어? 속물이 된 윤진. 학창시절의 윤진이 아닙니다. 아, 뭐. 왜 그런 눈을 쳐다봐.
장재경은 뭐 다를 것 같냐? 보험금 타면 뭐하게? 예은이. 이혼한 남편이 데리고 간 아이가 걱정되는 윤진. 내가 데려와서 살고 싶어. 너무너무 그리운 마음에. 갑자기 또 예은이 생각하니까 배가 고프냐. 야, 이상하게 딸 생각하면 허기까지더라. 이게 이름이 레모? 예. 과자 같은 이름. 하이씨 이름 잘 지었네. 근데 온오프 라인에다가 다 깔고 장사하던 놈들이 왜 갑자기 공급이 중단됐지? 2주 전부터 물량이 딸렸다고 하니까 수요가 못 따라간 걸 수도 있죠. 약효 설계부터 의존성 높인 것까지 단기간에 많이 팔겠다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약과는 달라요. 먹으면 처음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자신감도 생긴답니다. 저 두 사람도 처음엔 집중력 올리고 자신감 높이는 약이라 시작했답니다. 그 대신 약효가 길지 않아서 금방 무기력감에 호흡도 가빠지고 무엇보다도 양을 자꾸 늘리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가장 큰 문제는 중추신경이 망가지고요. 초기에 진입장벽이 낮겠네. 이거 위험한데. 대중화되기 쉬운 과자. 일단 기존 공급선들 찾아가서 수소문부터 해봐. 새로 등장한 애들이면 걔들이 벌써 알아차렸을 거야. 나가서 뭐라도 물어와. 예. 장재경. 뭔가를 놓친 재경. 네. 당신 또 총기 반납 안 했냐? 그 총은 유통업자로 보이는 놈이 가져갔죠. 예. 빨리 반납해. 상황실장이 전화 왔어서. 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난감해지는 네. 상황. 그 총을 가져간 유통업자 공진욱. 내일 자정까지로 합시다. 자정 넘기면 나도 레몬 유통업 접고 사람 잡으러 다니는데 집중할 테니까. 공급을 받아야 하는 윤 사장은 화난 상황. 하지만 레몬 과자를 만드는 닥터는 잠수를 탄 상황. 전화를 받았지만 숨소리만 들리는데. 닥터, 윤 사장이라고 들어봤어? 윤 사장이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명국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재경, 윤진과 함께 적힌 보험 수임자. 재경이는 이명국이 누군지 모르는 눈치다? 그 팀원한테 인적사항 조회해달라고 하던데. 묘한 표정을 짓는 윤진. 혹시 너는 알아? 내가 그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유언장에 이명국 이름을 보고 소름이. 윤진은 알고 있는 사람? 실종? 7개월 전에 신고가 됐습니다. 회사 인근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행방이 묘합니다. 신고한 사람은? 회사 동료입니다. 회사 이름은? 바로 금영약품. 금영약품? 놀랍게도 거기 원종수가 사장이잖아. 그렇지. 금영그룹 부회장 원종수가 직접 경영하는 자회사지. 친구들의 왕 원종수의 것. 너는 이명국을 어떻게 알게 된 건데? 회사 내부비를 제보할 게 있다고 신문에 실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났어? 야, 그런 제보한다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아냐. 그래서 안 만났어? 됐다고 전화 끊으려고 하는데. 뻥카 내부자인 줄 알았지만 윤진을 잡은 내부자의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가 컸지. 폐암 말기였답니다. 그래서 형사 1팀에서 수사했었는데 그쪽에선 다른 사건과의 연계 가능성보다는 신병 비관에 의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박. 한마디로 잃을 게 없다는 뜻이거든. 그런 사람이 맘먹고 제보하면 장난 아닌 거 알지? 그건 진짜 진심인 거죠. 하지만 근데 인터뷰하기로 한 날 안 나왔어. 전화도 안 되고. 설마. 나중에 들으니까 그날이 실종 다음 날이야. 제보하려던 순간 실종됐고 사라져버린 제보자. 이거 재경이한테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괜히 알려주기 싫네. 야, 그래도 알려줘야지. 알았어, 알려줄 거야. 사실 그 인간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내가 잘 알긴 하지. 이명국의 흔적을 찾기 위해 재경이 찾아간 곳은 여기 이은희 씨 댁이죠? 이명국 씨 단위. 아, 조용히 좀 해! 네, 전데요. 경찰에서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고 했는데. 다시 필요하세요? 금영약품에서 오랫동안 일한 이명국의 소지품. 혹시 박준서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버님께서는 금영약품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잘은 몰라요. 뭐 연구원이셨으니까 해외 약품들 복제약 만들기도 하고 가끔 신약 만들기도 하고 그러신 걸로 알아요. 뭔가를 연구하고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회사에서 뭐 찾아오거나 연락 온 적은 없었고요? 없었어요. 점점 더 고민이 깊어지는 재경. 돌아가려던 그때 찾았다. 뭔가 이상해 보이는 재경. 야, 장재경. 야, 너 왜 이래? 어? 야, 이거 땀이야? 숨까지 거칠게 내뱉는데. 야, 왜 이래? 야, 왜 이래? 너 괜찮아? 어? 뭐야? 야, 야, 다리 힘 좀 줘. 일단은 내 차로 가자. 병원 어디로 가? 너 다니던 데 있어? 어? 병원은 안 돼.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가는 순간 그 즉시 현장 체포입니다. 절대 병원은 안 돼. 집으로 가. 결국 병원 대신 재경 집에 도착하는데. 비밀번호 뭐야? 뭐
뭐가 이렇게 없냐. 맞아. 급한 대로 수분을 공급해주는 윤진. 좀 괜찮냐? 그때 집에 놓인 박스에 눈길이 가는데 혹시 힘들까봐 대신 개봉해주는 윤진. 영롱하게 빛나는 노란 과자. 며칠 전 목격한 그 엄마가 먹었던 그 무서운 것. 함께 동봉된 쪽지. 약 이미 드셨더라고요. 이건 좀 아껴서 드세요. 때마침 조금 정신이 든 재경. 안에 있었지? 뭐가? 좋아. 눈깔 뒤집힌 재경.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뭐가? 좀비처럼 윤진을 잡는데 윤진아. 정신 차려 장재경. 나 그거 없으면 안 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그거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 도와줘.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장재경.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재경. 그 사이 택배를 받은 공진욱.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몰래 빠져나가려던 그때 준성, 죽기 전날에 날 찾아왔었다. 이번이 열 번째더라. 준성아, 날 찾아온 게 이번이 열 번째라고. 그게 몇 번째인지 기억나는 거 보니까 나도 준서를 기다렸나 봐. 사실은 준서 화해하고 싶었던 재경. 와서 뭐라고 했는데? 열 번 모두 같은 말.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설마 20년 전 그 일? 잊을 수 없는 학창 시절의 사건. 넌 뭐라고 했어? 나도 늘 같은 말. 듣기 싫으니까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그리고 정말 사라졌죠. 내가 그때 사과를 받아줬다면 그 자식 지금쯤 살아있겠지? 바보 같은 놈. 돌이킬 수 없는 시간. 그냥 말해서 죽긴 해주고. 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기억이 안 나. 팀원들하고 회식 끝나고 화장실에서 누군가에게 납치가 됐는데 눈을 떠보니까 3일이 지났더라고. 이미 약에 중독되어 있었고. 당해버린 재경. 미안했다. 누구 짐작 가는 사람은 없고? 근데 이상한 건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던 준서가 뜬금없이 노란 과자와 연관됐다는 것. 아직은 증명할 순 없지만 그게 유일한 단서야. 일단은 외부에 알리자. 너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 당장 경찰에 알려. 그리고 너 병원 가야 돼. 친구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순 없습니다. 안 돼. 왜? 이 사실을 알려주면 난 이 사건에서 배제될 거야. 내가 여기서 빠지면 이 사건 아무도 관심 없어. 너도 봤잖아. 담당 검사, 형사 모두 부검도 없이 그냥 화장부터 하려고 한 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커넥션. 일단 비밀로 해줘. 내가 중독된 사실을 아무에게서도 알려서는 안 돼. 내가 사건에서 배제되면 네가 바라는 그 보험금도 끝이야. 사건은 이대로 종결될 것이고 보험금도 빵원. 다 정리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직접 알릴게. 그때까지는 이 사실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난 쓰러져서는 안 돼. 그야 회식 가지고 있니? 없었어. 화장실에서. 너 그 몸으로 어딜 가려고? 시간이 없어. 누가 나 이렇게 중독시켰고 누가 준서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빨리 찾아야 돼. 너 이명국 집 가볼 거면 내가 태워다 줄게. 놀라는 재경. 가면서 얘기할게. 내가 이명국 어떻게 아는지. 그렇게 이젠 폐허가 된 명국의 집에 들어가는데 왜? 아니, 빨리 주인해. 그냥 들어가도 돼? 완전 됩니다. 약, 각종 서적, 그리고 금형약품에서 찍은 사진. 여기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명국이겠지? 여기 흉터에 있는 사람. 곧이어 수상한 문을 발견한 둘. 테이프로 밀봉한 방. 거기서 보게 된 충격적인 광경. 이게 누구야? 다름 아닌 실종됐던 이명국. 이명국이지? 맞지? 나 모르겠어. 심하게 부패한 상태. 예, 반장님. 주소 받아줘가. 안현시 장수동 행년로 안방에서 시즌 발견. 근데 사람이 죽으면 원래 저렇게 물이 많이 나오냐? 아니, 원래 이렇게 나오진 않아. 이명국이 실종된 게 작년 7월 말경이니까 7개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사망 직후에 냉동됐다가 최근에 해동됐다는 뜻이야. 애써 묻어놓고 왜 다시 꺼내서 여기로 왔을까?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죽었는 줄도 몰랐잖아. 어쩌면 미끼일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타들어가는 집.
어렵게 목숨을 구한 재경과 윤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선생님, 왜 이래? 어? 야, 나 경찰차 오잖아. 재빠르게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는 윤진. 그걸 목격한 재경의 동료 창수. 어디로 가야 돼? 경찰서로 가. 아니 지금 경찰 피해서 나왔는데 경찰서를 왜 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선 그게 필요합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네, 약좀 전해줄래? 무슨 약 사올까요? 위장약 그리고 해열제. 잠시만 기다리세요. 팀 사무실이 비었습니다. 네. 보관하겠습니다. 바로 그게 이곳에 있기 때문. 정신을 못 차리는 재경. 하지만 벗어나려면 참아야 합니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화장실까지 오게 된 재경. 먹었다. 결국 본능을 이기지 못한 재경. 중요한 건 사무실에서 그걸 먹었다면 큰일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투여하셨습니까? 일단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해보는데 재경 눈에 들어온 건 CCTV. 그곳을 찍혔을 자신의 모습. 녹화된 영상을 삭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곳엔 충성, 여기 CCTV 열람 좀 하려고 하는데 성함이랑 사유 적어주시고요, 오시려는 시간대 말씀해주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두 명의 문지기. 두 사람 오늘 몇 시까지 근무지? 당직입니다. 망했다. 야식 하나 시켜줄까? 아, 그 제가 축하드린다는 게 좀 늦었습니다. 특진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따뜻한 치킨으로 시선 옮겨두고 보는데 삭제된 장면? 혹시 전날 밤에 열람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까지. 마지막에 열람한 게 3일 전. 이걸 본 사람은 재경뿐. 저기 여기 좀 볼래? 여기 아니 앉았습니다. 아, 네. 8시 27분 33초에서 8시 52분 16초로 시간이 튀었어. 중간에 녹화된 영상이었는데 이거 왜 이러지? 아, 잠시만요. 누군가 삭제한 걸까요? 아님 단순 오류? 아, 이거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했을 때 전원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설치가 돼서 잠깐씩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한전에서 사용 전력 올려준 이후로는 괜찮았는데 뭐 중요한 거 찾으십니까? 아니,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네?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건가? 그건 해봐야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면 큰일.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복구가 된 적이 있었나? 아니요. 살았다. 그래? 얼른 먹어. 응? 수고해. 아, 저기 혹시 몰라서 마지막 체크. 오늘 나 말고 CCTV 열람하러 온 사람 없었지? 저는 알고 오신 줄 알았는데. 식은땀 흐르는 소식. 김창수 경위가 다녀왔습니다. 하필이면 재경의 수족 같은 부하 창수. 한편 의문의 문자를 받은 윤진. 오디오 파일. 아까 전 경찰서에 재경을 데려다 주던 길. 누굴까? 누가 화염병을 던진 거지? 이명국의 시신이 발견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겠지.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걸 발견한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였으면? 어쨌든 이명국과 박준서의 연결고리는 오디오 파일이라는 거네. 이명국 집에서 본 오디오 파일 기점 사진. 그 사진 그거 우리더러 보라고 놔둔 거 같지 않아? 우리가 오디오 파일 동기인 거 아는 사람 짓이라는 거잖아. 지인이 범인? 갑자기 20년 만에 웬 오디오 파일? 전화를 해보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트리샘으로 연결되어. 정말 오디오 파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생각할수록 이상한 윤진. 오디오 파일? 고등학교 때 우리 동아리 이름인데 박준서. 준서는 왜 보험금 수령 법인명을 오디오 파일로 한 걸까요? 어쨌든 윤진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원 확인은 가능해? 예, DNA는 채취했습니다. 지난밤 발견된 이명국의 끔찍한 사체. 냉동했다가 최근에 땅에 묻었다가 다시 가져다 놨다고 봤으면 땅에 묻혀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얘긴데. 예, 그렇습니다.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놨으면 좋았을걸. 아, 집에 CCTV가 따로 없어서 그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블랙박스에 뭐가 좀 남은 게 있나 탐문 중입니다. 아, 아무래도 혼자 옮기긴 어려웠을 거라 흔적이 남긴 했을 거예요. 죽이고 냉동했다가 땅에 묻은 건 동일인 소행일 테고. 아마 다시 꺼내서 이명국 집에 가져다 놓은 사람은 다른 사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일 겁니다. 어렵게 묻어놓고 며칠 만에 다시 가져다 놓진 않았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죽인 범인, 꺼낸 범인이 따로 있는 것. 화염병을 던진 쪽이 최초 살해한 범인일 가능성이 높겠네. 누군가 자신이 묻은 시신을 다시 가져다 놨다면 어떻게든 그걸 증거인멸 없애려고 했을 테니까. 경찰이 사건을 파고드는 사이 퍼트릴 준비 중인 윤진. 그 집에서 나온 시신이 이명국인 건 어떻게 알았어? 이명국이라고 단정적으로 안 썼는데요. 이명국으로 추정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명국으로 추정한 건 뭘 근거로 했냐고. 경찰 관계자 말이라고 썼잖아요. 야, 이 정도만 가지고 이거 살인사건으로 단독 보도해도 되겠냐? 어? 뭐가 없잖아, 확실한 게. 아,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이 평온한 안현시 내에서 이만한 사건이 어디 흔합니까? 확실한 거 찾다가는 특종 다 날라가요. 그래도 그 네 친구라는 경찰 인터뷰 따서 좀 늦지 그랬냐? 그냥 경찰 관계자라고 하지. 경찰 관계자라고 쓴 것만 가지고도 저하고 국장 고소할 놈이에요. 일단 기사 내놓고 추가로 보강하겠습니다. 과연 편집장의 선택은? 이명국이랑 원래 인터뷰하려고 했었던 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랬으면 국장이 근거가 부족하네 어쩌네 이런 말 못할 텐데. 그랬으면 그거 기사에 쓰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는데요? 범인이 내가 뭐나 엄청 알고 있는 걸로 오해할 거고, 사람 죽여서 이리저리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불질러 태우는 놈인데 나라고 그냥 두겠니? 생존 능력 최상급. 야, 이럴 때는 아는 척 안 하는 게 오래 사는 길이야. 한편 경찰서에 눌러앉은 재경. 어쩌면 CCTV 영상을 봤을지도 모르는 창수. 창수도 CCTV를 열람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 왜일까? 혹시 내가 마약에 중독된 걸 알고 있는 건가? 7시 20분까지 여기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내 휴대전화에는 일요일 밤에 창수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난 아무런 기억이 없어. 휴대전화를 내 지문으로 열고 조작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 누군가 내 전화로 창수에게 문자를 보내서 던지기 장소인 정운역이 아니라 한정거장 전인 안현시 정역으로 창수를 불러낸 거라면. 창수를 불러낸 것조차 범인의 의도였다? 누굴까? 도대체 누가 안현시 정역 3-4 승강장 앞에 날 데려다 놨을까? 그리고 왜 하필 창수를 불렀을까? 다 알고선 7시 20분에 날 깨우러 온 거였을까?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창수도 공범? 그리고 내가 이명국 집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알려준 사람은 창수뿐이야. 야, 주소 받아 줘가. 안현시 장수동 인현로. 창수랑 전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염병이 날아들기 시작했어. 그것도 안방. 내가 있던 바로 그 위치부터. 창수가 화염병을 던졌거나 공범일 수도 있죠. 곧이어 창수 자리를 어슬렁거리는 재경. 반장님. 뭐 필요하세요? 난. 주변을 경계하며 살펴보는 건 창수 PC 속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자신의 모습. 아직이야? 작년에 운 좋으려고 한 의료사고 있었나 확인하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선배, 제가 우스우십니까? 왜 그래, 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들어가서 오늘까지 취재 끝내라고 겁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오늘 와서 다른 거 한다고 취재 접자 그러고. 자꾸 이러시면 저 예상보다 번아웃 빨리 옵니다. 아, 미안해. 후배 기자 구하기 어려운 세상.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주세요. 오늘 아침에 며칠 전 눈앞에서 죽은 어머니의 어린 딸. 그 집 딸 서은이 만났어. 어린 딸을 만나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던 윤진. 운정의료원에서 난 의료사고 중에 가장 최근 건 3년 전입니다. 환자 이름도 다르고요. 그럼 작년 9월에 있었다는 그 의료사고 우리만 아는 거네? 특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받았던 문자를 따라 방문한 곳. 누구? 저 여기 혹시 박복래 씨 댁 아닌가요? 우리 어머니인데. 저 운종의료원에서 치료받으실 때 투약사고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서요. 누가 그래요? 뭐, 누군지는 뭐 꼭 아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좀 들어가서. 나는 모르니까. 싸늘한 아들. 가요.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억울하지 않으세요? 전혀 알 수 없는 아들의 마음. 선생님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예? 이거 기사화되면 병원에서 보상도 해주고 그럴 텐데. 관심 없습니다. 먹을 거를 좀 사들고 걸 그랬나? 우리 빈손인 거 보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일단 다시 눌러보죠. 방법을 좀 바꿔봐야겠다. 뭔가 더 필요한 상황. 그때 눈치 없이 전화 오는 누군가. 아, 왜? 윤진아, 뭐해? 뭐하긴, 일하지. 빨리 말해, 아빠. 너 오늘 혹시 5시 반쯤에 시간 되니? 안 돼. 아니, 지현 씨가 아까 점심 때 전화가 왔어. 최지연? 뭐 좀 물어볼 거 있다고 집으로 오라는데 5시 반쯤에 오라네? 근데 그 시간에 나 혼자 가기가 좀 그러니까. 요즘 해도 일찍 어두워지잖아. 야, 너 불렀으면 보험이겠지 뭐. 혼자 가.
내가 범인이니까 아니래. 아우 일단 네가 그래도 가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봐. 이게 다 네 인상이 혼자 있을 때 불러도 크게 염려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칭찬이라고 생각해. 잘 왔다. 그래. 추성이긴 얄짤 없는 윤진. 처음에 약을 누구한테 구했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 선배가 줬습니다. 노랑머리 제조사. 선배 이름이 뭔데? 이름은 모르고요. 그냥 선배라고 부르라고 하던데요. 친구는? 친구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새끼 미국인이에요. 선배 전화번호 있죠? 강민호 씨 휴대전화 갖고 있지? 줘봐. 알겠습니다. 전화해요. 약 급하다고. 선배 얼굴 한번 봅시다. 아... 갑자기 머뭇거리는 노랑머리. 제 전화는 안 받을 것 같은데. 받을 때까지 해요. 어? 선배가 정말 약을 줬는지 증명해야 할 거 아니야. 증명하면 진짜 도와주시는 겁니다. 선배 어떻게 생겼어요? 뭐 키라든가 특이사항이라든가. 특별한 건 별로 없고요. 뭐 키도 뭐 한 평균 다리에. 특이한 것 하나. 손가락에 문신이 있었어요. 문신. 어떤 문신? 손가락에 문신이 있는 근호 그리고 공진욱. 형님, 닥터라는 놈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딱 숨 넘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약을 풀죠? 이렇게 풀릴까? 저 진짜 엄청 쫄았습니다. 진욱 생각은 다른데. 닥터가 아니야. 예? 결국 못 참고 내가 먼저 전화했어. 닥터? 접니다. 먼저 전화해서. 다들 참을 맛있나 봐요. 이제 전화하는 거 보니까. 기다렸던 닥터? 다시 장사 시작합시다. 지금 얼마 필요해요? 오늘 안으로 1,000개 필요합니다. 변조된 목소리 그대로였지만 말투가 달라졌어. 다른 닥터?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안 된다는 우리의 룰을 어긴 것도 모르는 눈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달라졌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 두고 봐야지. 한편 뭔가를 찾는 수현. 아마도 그걸 찾고 있겠지만 이미 재경이 먹어버린 상황. 때마침 도착한 장수. 얼마 전에 이명웅 씨 집 주변 CCTV 자료 받았습니다. 어디서 보실래요? 레즈레스 보죠. 네, 잠시만요. 저 경희님, 그 어제 잡혀온 애들 레몬봉 하나 남은 거 있잖아요. 없어졌습니다. 증거가 없어진 초유의 사태. 다시 잘 찾아봐. 걔들 조서 쓰는 동안 진짜 잠깐 책상 서랍에 넣어놨는데. 야, 확실해? 아니, 그 서랍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증거품을. 아씨, 그러니까요. 어떡하죠? 완전히 아침쳐 죽겠죠. 애들 혈액 채취란 성분 의뢰 들어갔어? 네,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건 상사에게 그 즉시 보고해야 할 될 문제. 저 반장님. 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그 어제 걔들 있잖아요. 레몬봉 갖고 싸운다는 애들. 모르는 척? 그 수현이가 조서 꾸미느라 매번 증거물 보관소에 맡기고 찾아오기가 좀 그래서 서랍에 넣어놨는데 그게 없어졌답니다. 창수는 모르는 걸까요? 아니 모르는 척? 알고 오신 줄 알았는데 김창수 경위가 다녀왔습니다. 김창수 뭐 하자는 거냐? 없어져? 그게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차라리 부서져서 없어진 거면 모를까. 근데 그냥 없어진 거면 악용될 수도 있잖아. 그걸 왜 그렇게 관리해?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가 아니고 CCTV 봤어? 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들 혈액 채취는? 했습니다. 성분 검사 의뢰도 했고요.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완전히 기록 자체를 없애려는 재경. 수사 기록에 증거품들 아예 없었던 걸로 바꿔. 기록엔 있는데 분실한 상태로 검찰에 넘길 순 없잖아. 다른 방법 있어? 아닙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팀장님께 내가 알아서 보고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현님 가고 CCTV 보자며. 예. CCTV를 분명히 봤을 텐데 티를 안 내는 창수. 그냥 모른 척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난처할까 봐 모른 척 덮어준 걸 수도 있어. 집 주변 쪽에서 화재 발생 시간에 나온 차량은 이 경차하고 이 SUV입니다. 그 뒤쪽 차량은 내 친구 차량이야. 내가 거기 타고 있었고. 담담하게. 예. 내가 왜 그 사건 현장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지는 안 궁금해? 궁금하죠. 궁금해서 연락 드렸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놓쳐야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거고. 혹시 성광종합병원 CCTV 받았어? 예. 왜? 그냥 의례적으로. 도리어 질문하는 장수. 근데 반장님이 그럼 어떻게 아셨어요? 떠보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장수의 진심은 뭘까요? 나도 한번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너한테 보냈다길래. 아, 계속해. 보시면 앞에 경차는 앞뒤로 번호판에 테이프를 붙여서 조회는 어렵습니다. 아니야. 그냥 날 덮어준다기엔 정황이 너무 이상해. 최근에 매수된 걸까? 혹시 닥터 편? 그랬다면 누굴까? CCTV를 제대로 의식하고 집에 간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의 CCTV가 있는데요.
그쪽에선 경찰의 모습이 잘 보입니다만 역시나 탑승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어느 방향이야? 예, 양원로 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양원로 쪽 CCTV 확인해서 저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계속 추적해봐. 근데 그 시간대가 퇴근 시간이라. 그래도 양원호 쪽이면 CCTV가 많으니까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면 동선 추적되잖아. 예, 그렇긴 한데 흑백 카메라에 어두워지면 불빛... 그냥 하라면 좀 해! 창수에 대해 몰입하다 보니 그만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한 재경. 한편 준수의 아내 지연 집에 방문한 주성. 아,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오다가... 고맙습니다. 오렌지 좋아하세요? 네. 아, 바쁘신데 제가 괜히 오시라고 했나 봐요. 아니요. 이거 앞에서 마침 미팅이 끝나가지고 제가 너무 일찍 왔죠?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일찍 들어와서 차 좀 드릴까요? 예, 뭐 아무거나. 행복해 보이는 준서와 가족 사진들. 아이고. 어쩌다가 준서는 스스로 죽을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거실을 둘러보다가 익숙한 동아리며 오디오 파일. 학창 시절 윤진 때문에 동아리에 가입하고 짝사랑해온 주성. 그에게 윤진은 너무 이쁜 사람이었죠.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윤희 아빠가 음악 감상을 좋아했어요. 준서 저랑 고등학교 때 같은 음악 감상 동아리였거든요. 네. 참, 근데 무슨 일로? 아, 남편. 주성을 부른 이유는? 계좌나 보험이나 그런 금융 관련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런 거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안심상소 원스톱 서비스라고 그거 그냥 신청하면 되는데? 노트북 있으세요? 여기서 지금 하셔도 되고. 남편 쓰던 거 있을 거예요. 예. 아, 그 전화로 하시지. 동사무소 가셔서 그냥 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도 드릴 말씀도 좀 있고. 사실 장례식장에서는 제가 경황도 없고 그랬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도 아니고 제 남편 일이잖아요. 보험을 들었다는 건 보험료도 냈다는 거고 그 보험료도 따지고 보면 저희 돈이잖아요. 장례식이 끝나면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니라 재경 씨와 윤진 씨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겼다는 건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아내 입장에선 화가 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 한 분은 경찰이시고 다른 한 분은 기자이시니까 남편이 자기 죽음에 대해 밝혀달라고 일종의 미끼를 던진 거 아니겠어요? 미끼요? 남편의 숨은 의도? 솔직히 그 두 분 그렇게 친한 친구 사이도 아니셨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아니고 그 두 분한테 50억을 남겼다는 건 분명히 미끼죠. 비밀을 풀기에 적절한 경찰과 기자 조합. 결국 저한테 남긴 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험금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보는 아내. 그래서 저도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고 진행되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주성 씨와 두 분과 달리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으시니까 뭐 좀 알게 되시면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예, 뭐... 방에서 노트북 좀 가져올게요. 네. 한편 최근 일어난 금연약품 관련 뉴스를 보고 급 긴장하는 원종수.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데. 야, 너 기사 봤어? 방금. 바로 검사 박태진. 대책회의하게 피로동대 아직 들어와. 알겠다. 그렇게 은밀한 아지트에 모인 친구들. 어떻게 된 거야? 이명국이 시체가 왜 집에서 나와? 그러게 말이다. 야, 넌 지금 남의 일 얘기하냐? 이명국을 잘하는 3인방. 부검 막으라니까 그것도 못 막고 이제 유언장에 적혀있던 이명국 시체까지 나왔어. 그렇게 태평한 소리가 나와 지금? 종수야, 이거 뭐?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 할 거면 닥쳐. 걱정거리가 없어져야 걱정을 안 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마음 바꿔먹는다고 해결될 일이냐? 나쁠 거 없어. 이명국은 비밀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명국이 실종 상태가 아니라 차라리 죽은 게 우리한테 나쁠 거 없다고. 이명국이 어디 살아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보단 이게 훨씬 더 깔끔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이건 금형약품연구팀장 하나가 불에 타 죽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야. 걱정하지 마. 불과 함께 비밀은 소멸됐습니다. 뭐야? 봐봐. 그건 바로 황금알이 될 개발 사업. 여긴 언제 봐도 참 좋다. 이것만 잘 성사시키면 종수는 초일류 기업의 회장이 됩니다. 나나 다른 애들한텐 종수 너 금형그룹 회장 만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준서는 저렇게 떠났지만 우리 우정 변함없고. 비즈니스로 묶인 우정. 네가 회장 될 거라는 믿음에도 변함없다. 그러니까 종수야, 우리 이만한 일로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열흘리고 그러지 말자. 그 말에 화가 누그러진 종수. 자금 계획은? 이거 그룹하고 상의해야지. 금융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이번 주 금요일 임원회에서 발표하고 바로 자금 계획 마무리할 거야. 혹시 외부에서 추가로 개인 투자자나 자금 유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누구 있어? 뭐 물어보면 의향은 있을 것 같아서. 야, 개인이 참여하기엔 최소 투자금이 최소 100억은 넘어야 돼. 아, 그 뭐 저기
처가덕에 돈 좀 만진다는 니네 검사 선배들 얘기냐? 야, 태진아. 이런 거는 있잖아. 몇백억 날려도 다시 몇천억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베팅하는 게임이야. 제발 자기 주제 파악들 좀 하고 나란 일이나 신경 쓰라 그래라. 엄한데 찝쩍거리지 말고. 그 선배들 얘기 아니야. 그냥 100억 정도 캐시로 들고 있다고 하면 그게 누구건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의향 물어본 것뿐이다. 100억 들고 나한테 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부탁하면 내가 고민해볼게. 검사조차 동급으로 안 보는 천상계의 원종수. 어, 박 교수님. 준수의 죽음을 다시 따라가는 재경. 혹시 박준수 사망 건물 주변 CCTV 자료 나왔습니까? 그 유경한 관감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럼 보여드릴게요. 박 형사님. 경감이 재경 말을 들어줄 리가 없죠. 박 형사님도 이상하잖아요. 부검을 막는 검사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한 유경감도 그렇고 제가 정말 보험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 저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관심도 없고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상한 사건.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공사장 안 CCTV에서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박 형사! 뭔가를 숨기는 걸까요? 박 형사님. 때마침 재경이 교원 유통책 몽타주. 지하철 던지게 하던 놈 몽타주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 유통책 공진욱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엔 허름한 책상과 그 위에 컴퓨터 한 대가 올려져 있습니다. 공진욱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눈. PC 켜세요. 원님 생일 넣어보세요. 닥터? 앞으로 거기서 비트코인 매수하셔서 전자지갑으로 옮기시면 다음날 약이 배송됩니다. 어제 보낸 약값 빨리 수금하고요. 받을 주소 보여주세요. 새로운 절차로 완벽하게 신분을 감추겠다는 닥터. 이상입니다. 수고. 잠시만요, 닥터. 혹시 제가 이 번호로 연락드려도 됩니까? 저번처럼 긴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하면 밤 12시 이후에 한 번만 연락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준세 아내 집을 방문한 누군가. 집으로 오지 말라고 했잖아. 거침없이 지연을 밀어붙이는 박태진. 말해. 비밀번호 뭐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는다. 뜬금없이 비밀번호로 묻는 태진. 비밀번호 당장 돼. 비밀번호 당장 돼! 지연아, 빨리 말해. 뭔가를 열어야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너나 나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무슨 상황? 나랑 이렇게 붙어먹은 상황? 불륜 관계? 왜? 이젠 떼어내고 싶니? 그 잘난 친구들. 자기들이 세상 제일 소중한 친구인 줄 착각하던데 꼴 좋네. 보험금은 엄한 놈들한테 가게 생겼으니. 거기서 부검을 하겠다고 어떡해! 애초에 날 경찰서에 데려가지 말았어야지. 사실상 남편 준서를 배신했던 지연. 이젠 제 몫을 챙기겠다는 지연. 10억 내놔. 뭐? 10억 먼저 주면 말해줄게. 그저 웃는 두 얼굴의 태진. 당신이 나랑 놀아난 거 친구들이 알면 좋을 거 없겠던데. 가만히 두겠어? 거기 아주 박준서를 반장 반장하면서 죽고 못 사는 친구들 많던데. 죽은 친구 와이프를 꼬셔서 놀아난 새끼를. 친구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검사 태진. 혹시 모르잖아. 그것 때문에 박준서가 죽은 거면. 이 반장자! 소리 지르지 마! 태진의 목을 쥐고 10억이라도 받아내겠다는 지연. 이혼하고 나랑 살 거 아니라며. 그럼 뭐라도 주면서 입막음을 해야지. 그게 순리 아니야? 다시 사건의 원점으로 돌아간 재경. 준서 집과 회사 주변 500m 안에 건설 중인 공사장만 두 곳이고 그곳들은 대로변도 아니어서 밤에 들어가기도 수월했을 텐데 굳이 이곳에 온 준서. CCTV를 피하면서까지 이 먼 곳을 뭐하러. 안녕하세요. 아리아스에서 왔습니다. 여기 소장님 계시죠? 제가 소장인데요. 경찰에서 다 조사하고 끝났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볼 게 있어서. 이 현장 내 CCTV 있죠? 아유, 없어요 그런 거. 왜 그 자재 훔쳐갈까 봐 CCTV 달아놓잖아요. 아, 그건 정문 CCTV고 실제 공사 현장에선 달 데도 없어요. 그럼 그 정문 CCTV 좀 보죠. 아, 진짜. 난감해하는 소장. 정문 말고 다른 문은 어디 있죠? 이거 하나예요. 요즘 건설 현장에서 고철이니 뭐 전설이니 뜯어가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갈 구멍을 안 만들었다니까. 시신 발견된 날 이 정문에 잠겨 있었죠. 그렇죠. 아침에 와서 내가 직접 열었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쥐구멍 하나까지 다 막으셨다면서. 이 문도 잘 잠겨 있고 CCTV 아무도 들락거리는 흔적도 없는데. 귀신이 콩칼로릇. 그야 나도 모르죠. 경찰이 나와서 조사할 때 정말 이 CCTV 봤어요? 그럼 가시죠. 예?
서해 가서 조서 다시 쓰시고 제대로 다시 수사합시다.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지경. 아유, 형사님 왜 이러세요 진짜. 아씨. 아니 안 그래도 그 사건 때문에 며칠 동안 공사도 못하고 지금 얼마나 힘든데. 다른 문 있죠? 끈질긴 재경에게 제대로 걸린 소장. 원래 인부들 식사할 때 편의를 위해서 개구멍을 하나 만들어놨었는데 여기로 들어왔나 봐요. 여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건 또 어떻게 알고 들어간 걸까요? 저 이제 가도 되죠? 그쪽 이제 막혔는데. 개구멍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은 상인. 경찰이셨구만. 저희 구멍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네? 어 그럼요. 점심시간에는 다들 저리 다녔죠. 근데 며칠 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는 막아버렸어요. 그때 보게 된 떡집 CCTV 모니터. 저 CCTV 어딨죠? 아 저기 처마 밑에 있어요. 어쩌면 찍혔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 바로 상인방의 친구 택시기사 정윤호. 사장님 저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2월 23일자면 좋겠는데. 다행이네요. 너울된 거 지우려고 했었는데. 윤진아. 어디냐? 나 집에 가는 중. 급한 일 끝내고 준서 집 가려고 어? 주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5시 반에 준서네 집에 온다며. 어 이미 얘기 다 끝내고 나왔지. 아니 나도 지현 씨 잘 있나 보려고 서둘러서 왔더니만. 어 야 그 나 이제 다시 갈게. 기다려. 어 야야야 됐어. 뭘 와 또. 아 준서 뭐 보험이랑 상속 때문에 이렇게. 잠깐만 내가 이따가 올게. 준서 집 앞에서 뜬금없이 박태진을 목격합니다. 곧이어 나타난 지연. 생각지 못한 미행을 시작하는데 그 사이 비밀에 가까워지고 있는 재경. 잠시만 멈춰주세요. 차량 번호 좀 찍겠습니다. 준서야 도대체 여기는 왜 온 거야? 도무지 알 수 없는 준서의 행적. 너하고 무슨 관계냐? 준서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시간은 10시 56분. 사망 추정 시간이 11시 반에서 12시 사이라고 했는데 30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어. 뒤에 더 보실래요? 곧이어 도착한 또 다른 차량.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감시자. 나머지는 제가 복사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윤호. 재빠르게 밖으로 나갔지만 에이 저 고양인가 말씀인가? 한편 준세 안에 이어 태진이 들어간 곳은 모텔. 용량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일부 백업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 가져다 쓰셔도 되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전부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공사장 인부들이 하도 불법 주차를 해대서 그거 잡으려고 단 건데 야, 의외로 인기가 많네. 자신처럼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 네? 아 이거 한참 전인데 어떤 양반이 와서는 형사님처럼 CCTV를 보자더라고요. 복사나 떠가 만드냐고. 뭐 그래서 그러라고 했죠. 언제쯤이었나요? 경찰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경찰은 아니고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그 사람 무슨 뭐 연락처라도 안 남겼나요? 글쎄요. 그 양반이 내가 복사 떠줬더니만 고맙다고 며칠 있다 와서는 아 이거 주고 갔어요? 감사의 답례품은 금형약품 약? 여기 저기 옵니다. 이 사진 안에 그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 글쎄요. 오래돼서 기억이 날려나? 이 사람인데? 6개월 전 영상을 받아간 건 준서? 아 맞네. 아까 CCTV에서 택시 내린 사람도 이 사람이죠. 아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만 이 사람이에요. 복사 떠간 사람도. USB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곧바로 가게 앞으로 향하는 정윤호. 윤호에겐 익숙한 그것. 그날 밤 준서 사망 2시간 뒤 3인방의 행동대장 오지연을 데리고 현장을 뜬 윤호. 모자를 쓴 괴인. 아유 벌써 오셨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괴인으로 변장한 윤호는 다른 게 필요합니다. 증인의 목숨. 죽음을 또 다른 죽음으로 막으려는 윤호. USB를 가지고 다시 방문했더니 사장님 재빠르게 돈이 털려나 봤지만 강도는 아닙니다. 죽어가는 떡집 사장이 건네준 건 주려고 했던 그 USB.
학창 시절의 사건으로 벌어진 절친 준서의 죽음. 그리고 연이어 터지는 비밀스러운 사건들, 누구도 풀지 못한 커넥션과 싸워야 하는 체경에 숨막히는 중독 추적 서스펜스 SBS 드라마 커넥션은 매주 금토 밤 10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와, 긴장감 진짜 미쳤다. 우와, 빨리 공개하면 안 됩니까? 진짜 빨리 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SBS 드라마는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